작지만 연분홍색입니다. 진짜 저분들한테도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. 그지. 상당히 합쳐져서. 내일 수능이에요 하는데 라이브를 왜 보고 있냐? 수능에 사람 다 나가. 안경 브랜드 제가 잘 모르는데 한번 볼게요. 티타늄. 아 이건 재질인가? 어 트렉시온이라 써있네요. 트렉시온. T-R-A-X-I-O-N. 그래봤자 뒤집어질 거 아니야. 어? 보이나? 근데? 트렉시온이라고 써있어요. 대구에서 샀죠? 대구에서 3주 전에 사고 2주 전에 또 대구를 갈 일이 있어서 가다가 우리 멤버가 나 안경 이쁘다 어디 샀냐 해서 아 형 이제 여기 가다 보면 이 골목에 나와 이 골목에 나와 했는데 일주일 만에 망했어. 오케이 진짜 솔직히 진짜 까만해 진짜 셀럽도만 한다. 올 팀 영어 잘하는 것 같아요. Yeah, is it? Alright. 들리나 보네 그래도. 들리나 보네. 여러분들 빨리 얼마 안 남았을 때 공부하러 가세요 여러분들은. 뭐 라이브 라이브 말도 안 되는 사람 같아. 응? 말도 안 되는 사람 같아. 오케이 저희 투샷 투샷 정하림 정우성 콜라보레이션 It's the big thing in the house here. Herring chicken. Mommy. 눈썹 진한가요? 아 근데 조금씩 세월이 갈수록 빠지더라고요. 한올 한올. 저는 그러니까 눈썹은 저한테 누나, 몰빵이 됐습니다. 누나 의사님. 누나는 간호사입니다. 간호사. 누나는 간호사고. 아 눈도 쪼그라들었어. 좋습니다. 누나 몇 살이에요? 26입니다. 아직. 내년 27이요. 누나분 인스타 1800 넘어졌어요. 원래 1800은 넘어졌지. 수면바지 어디서 뭔 개소리야 이거 신바지 아니야. 나 수면바지인 줄 알았어. 오케이 오케이. 누나 키 몇이에요?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160 안 될 거예요. 제가 압니다. 내가 아까 일어섰을 때 딱 뽑혔나 봐. 뽀록 날 뻔했어? 코도 생겼네요 둘이. 그러네. 맞아 이렇게 좀 쓰겠을 때 비슷하게 생겼어. 근데 저희는 콧대가 더 있는 편인 게 저희는... 아니야. 아니야? 나 코 진짜 작아. 네 저희 수능이라고 내일? 수능 때 어땠어?
보러 가는 거, 시험 수험장에서. 그럼 전날은 그냥 뭐 마인드 컨트롤 하는 시간이지. 너무 긴장되겠지만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릴렉스하고. Relax your mind, okay? 편, 그 마인드 컨트롤 잘. 수능 대박 나세요. 흔들어줘. 대박 나세요. 수능인데 이거 보면 큰일 아니에요? 솔직히 그렇긴 한데. 아니야. 누구나 다 지금 공부한 사람은 없을 거야. 울티시 덕분에 뭔가 특별한 날이 있었나요? 있다면 어떤? 특별한 날? 나 덕에 특별한 날? 특별한 날? 특별한 날은 모르겠고, 고등학교 때, 제가 고등학교 때, 우상이 중학교, 중학생 때, 누나 술 먹은 날? 엄청 많이 싸웠어요. 어, 정말 특별한 나날이었죠. 매일매일. 치고받고 싸운 적 있어요. 치고받고 서로 죽일 뻔한 적도 있었어요. 저는 제대로 후려치려다가 손이 나간 것도 놀랐고 일단 스쳤거든요. 그때는 아직 코가 발달 전이어서 제대로 못 쳤어요. 슉 이렇게 스쳤는데 저는 나 충격을 먹고 제가 백대를 때렸거든요. 저는 그 이후로 잘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오케이 지금은 뭐 이렇게 됐습니다. 현실환매로 돌아왔고 저희 누나가 이기죠. 네. 동생이 울티라서 좋았던 적 있나요? 울티라 좋고 싫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좀 그거 같지 않아? 뭐? 너무 진지하지 않나? 너무 진지하고 약간, 약간 가정 화목해 보이는 연출 너무 쩔어서 좀 그런데 이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예뻐요. 진짜 댓글 많이 엄청 많이 달라지네. 수능 화이팅. 수능 화이팅. 누나는 간호사 일합니다. 아까 근무표를 보여줬죠. 울지 동생이라고 알아봐요? 주변 사람들 저를 봤을 때 동생이 울티 아니에요?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. 주위에서 울티 씨가 동생이라고 내가 많이 알아요? 울티 그쵸. 사인을 받아달라던가 하나요? 사인 받아달라고 하죠. 하지만 얘가 좀 약간 싸가지거든서 잘 안 받아줍니다. 제가 저 방송 정신을 언제가 다 좋은데? 좋다. 울티는 누나 있으니까 한없이 오마해진다. 괜찮아. 내 방송 보는 사람들 다 나 같은 족속들이라. 무중력 듣고 싶어요. 혹시 무중력 후렴 아세요? 미친이라는 단어, 미친이라는 단어 없어. 아니, 가사가 생각이 안 나. 저희 누나 노래. 흘러가는 대로. 저녁 뭐 먹을지 정해달라고, 헌욱이 형. 햄버거 약간 드시고. 너가 추천해줄 거야? 아, 내 지인 형 있어. 올티 어렸을 때도 입다 묶였어요? 까불었어요, 엄청. 우리 형이 웃겼지. 웃긴 건 진짜 우리 형이 진짜 웃겼고. 내가 하면서. 장다운 케이스 해줘? 장다운 케이스 해주냐고?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. 언니 좀 없으세요? 아, 배고파. 언제 밥 먹었지 마지막으로? 둘이 어렸을 때 재밌는 추억 같은 거 있어요. 저희가 캠코더에 담겨있는 영상 중에 이제 컴퓨터가 한 대여서 저희 누나가 주로 쓰고 저희 형제들한테는 한 시간씩밖에 시간이 안 주어졌었거든요. 그래서 두부심부름을 한다던가 뭐 슈퍼마켓 대신 갔다 한다던가 이러면 5분 정도? 10분 정도 서비스 시간으로 줬어요. 그래가지고 그걸 막 하고 있는데 누나가 이렇게 캠코더 들고 자 오늘은 우리 정다은 씨랑 정우성 씨 컴퓨터 하고 있고요.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는 게임이 같으니까 형은 나는 그래서 아예 둘이 합쳐서 그냥 두 시간을 하겠다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. 근데 누나가 착각을 하고 우리 형 시간 한 시간이 이미 끝나가니까 시계 막 줌해요. 그러면서 정다은 씨 이제 딱 7분 남았네요 이랬는데 나랑 시간을 합쳤으니까 한 시간 7분이어야 되는 건데 누나가 정다은 씨 7분 남았네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아니라고 나 우성이 시간 합쳤다고 이랬는데
저희 그 갑자기 캠코더가 내려가요. 그러면 캠코더 화면 내려가면서 내가 그런 줄 어떻게 알아? 약간 그래서 계속 빈정이 돼요. 그 시간 합시 다 알아들으실까? 다 알아들으실 수 있지. 펜시 이거 해봐. 손가락 이렇게 약지와 중지를 빗더 웨싸. 무슨 뜻인데? 이거 웨스트 코스트 사인이야. 서쪽의 사인이지. 이건 이스트 코스트. E. EA 스포츠 쓰는 게임. 할 수 있는 성대모사 있나요? 아 없어. 나 시키지 마. 나 뭐 내가 모를 개인기 거야. 있나요? 개인기 없나요? 개인기 할 수 있겠니 내가? 올팀 알파노가 반대 안 했어요?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. 그냥 저희 형제들 가족들 다 관심이 없었어요. 자기가 혼자 컸어요. 알아서 잘. 알아서 컸습니다. 언니 랩 해주세요. 아 뭐. 아 오케이. 올드 흑역사 있나요? 없어요. 흑역사 없는 사람은 없죠. 뭐가 있어? 말해도 돼? 어떤 소리인지만 살짝 얘기해봐. 뭐가? 형한테 걸린 거? 형한테 걸린 거? 아니, 알코올. 알코올 뭐? 술 먹은 얘기는 나 수도 없이 했는데? 하긴. 아, 너무 맨날 술 먹으니까. 말해도 돼 그러면? 어떤 걸? 너의 술 먹고 나서의 그런 해봐? 뭔지 나 모르겠네. 어차피 이거 빠꾸가 없기 때문에. 어차피 아니 고등학생 때 우성이가 아니 돼. 나 다 얘기한다니까. 고등학생인데? 어 우성이 고등학생 때 술을 마셨는데 술 마시고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오면서 택시에 토한 거? 아주 네, 토를 아주 그냥 아유 줄창했지. 처음 언제 술 먹었어요? 고등학교 축제 끝나고 1학년 때 했는데 토하고 그 다음에 형한테 걸려가지고 엄청 막형 아, 뛰쳐나가고 방에 놀랐어? 맞진 않았는데 막 그런 거 다 얘기했지. 아이 내 방송 수위를 모르네. 응? 내가 너를 아끼는 마음에 그랬지. 유월 걸프렌드니? My sister. Okay? Now me? 가지 멋져요. 어, 예.